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정민입니다. 잘 지내니 이쁜 사람, 지금의 날 만든 사람 보고 싶다. 그렇죠, 봐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예능돌로 불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다른 멤버들이 더 끼가 다분합니다. 다른 멤버들이 못 보여드린 점이 너무나 많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없고 정말 아쉽네요. 네. 저 며칠 전에 사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정글의 법칙 나가고 싶다고. 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애벌레 잡아먹고 원숭이들이랑 친해져서 놀고, 예, 원주민들이랑 의사소통하고 이런 거 저 자신 있습니다. 중간인 것 같아요. 3위? 예. 그 나이와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실세는 막내들입니다. 예. 형들은 하위권이고요. 1, 2, 3등이 아마 민우를 중점으로 이제 막내들 라인. 민우, 영민, 광민 이렇게 가고요. 그 밑으로 이제 동현에서 정민, 네, 이렇게 가요. 막내들이 기가 세요. 그래서 형들 기를 못 펴요. 그래서 예,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영민 씨가 웃는데요? 영민이요? 비웃는 거죠. 네. 제 컴퓨터 하드에 곡이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알짜배기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에는 아직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예, 좀 더 공부를 하고 딱 완성도 있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빠르면은 올해 안에, 예, 늦어도 내년에는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멤버들이랑 같이 작업합니다. 멤버들은 정말 팀이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주더라고요. 형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잘라서 말해주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저는 올해 좀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 보이프렌드 음악도 사랑해주고 정민이 음악도 사랑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올해 초에 감기가 걸렸었는데요. 올해는 아프지 말고 무사히 액땜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에 걸렸던 감기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뱀띠에 정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이프렌드의 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